과연 다음에 투자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무엇인지, LNF,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금일시장이 모처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량주나 부실주나 너나 할것 없이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성장성이 높거나 유망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마련이죠. 대표적으로 금일 친환경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격인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와 LNF입니다. 두 주식은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이죠. 게다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LG화학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이 설립한 펀드가 있습니다. KBE라고 코리아 배터리 앤 ESG 펀드입니다. 자, 여기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799억, LNF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투자 방식은 전환사채, CB죠. 자,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와 LNF가 일단 펀드에 투자를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에 투자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무엇인지, 행여나 투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 LG화학과 IMM이 설립한 KBE, 이 펀드가 언제부터 언론에 공개가 되었느냐? 올해 5월입니다. 2021년 5월 11일에 언론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IMM 크레딧 솔루션이 운영하는 KBE, 이쪽 펀드에 LG화학이 1,500억을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KBE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운용 자산이 4,000억 정도예요. 근데 1,000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 5,0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000억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이 펀드에 돈을 넣고 싶어 하는 투자자라든지, 그리고 이 2차전지, 친환경 관련 사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펀드 규모가 커진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제조하는. 양극재, 음극재를 제조하는 기업, 그 다음에 배터리용 주요 금속,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자, 여기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폐플라스틱 등 고분자 제품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등을 포함해서 친환경 산업 소재 분야. 자,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LG화학이 이 ESG 펀드에 출자한 이유는 투자 수익 때문일까요? LG화학은 자산 운용사가 아니죠? 2차전지 사업을 그룹의 최우선으로 목표를 세우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 목적보다는 협력을,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돈독히 갖춰나갈. 자, 그럴 목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소재와 폐배터리 재활용. 자, 이쪽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폐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자, 이런 기업들도 있지 않느냐? 대부분, 자,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화학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롯데, 한화, 효성, SK 등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가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한테 투자를 한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겠죠. 만약에 아예 전략적으로 뭐 지분 수합을 한다든지, 지분을 교환한다든지, 자, 그렇다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유망하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뭐 폐플라스틱이나 바이오플라스틱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배터리 소재와 폐배터리 재활용. 자, 이쪽 관련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좁혀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이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LG화학과 그동안의 거래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금일 투자를 유치한 LNF,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간 돈독하게 거래 관계를 쌓은 업체였다라는 관점에서 두 기업이 선택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배터리 소재,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LG화학과 거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주목을 해볼 만하겠죠.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가 재활용 분야가 있고요, 재사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 소재들 있죠. 뭐 니켈, 코바트, 망간. 자, 이런 주요 금속들을 추출하는 산업입니다. 근데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수거해서요, 사람이 다 분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기차용 배터리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개조를 해서 ESS. 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사용이다. 그래서 두 산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죠. 배터리를 수거해서 그거를 분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요 금속만 잘 뽑아내는. 자, 얼마나 기술력이 높냐에 따라서 금속을 많이 뽑아낼 수도 있고 순도도 높겠죠. 하지만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투입돼서 배터리를 분해를 한 다음에 재조립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배터리가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하기보다는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요.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낮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재사용은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LG화학과 IM이 만든 펀드가 재활용 분야에 투자한다. 자, 이렇게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재사용보다는 재활용, 이쪽 관련 분야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요 배터리 소재,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소재 분야가 있죠. 음극재, 양극재를 포함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배터리의 주요 소재가 네 가지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근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간다면 사실상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분리막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세 개가 핵심 소재라고 했는데, 자, 이 중에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더 중요해진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소재가 추가됐을 때 성능이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관련 기업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체 보시면은 검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기업이 있고요.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검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기업은 LG화학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고요. 파란색으로 쓰여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납품 이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검은색으로 쓰여진 기업이 조금 더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파란색 기업이 아예 투자 유치 가능성이 제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양극재에서 핵심 키워드는 하이 니켈입니다. 니켈 금속의 비중을 얼마나 확대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라든지 원가 절감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죠.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가 LG 화학과 관련이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 산하에 있기 때문에 LG가 지분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NT 도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CNT 도전제라는 첨가물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걸 만드는 기업은 나노 신소재, 동진세미켐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두 기업은 아직 LG화학에 납품한 이력은 없어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노스볼트라고 해서 폭스바겐과 배터리 합작회사를 설립한 그 스웨덴의 배터리 회사에 납품한 이력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 소재를 적용한 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이 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진보된 립튬황 배터리에 이 관련된 소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LG화학이 일단 리튬황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 전지들이 5배나 높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기업은 VTGM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취득한 리튬황 2차 전지 및 전고체 전지 양극재 관련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화한다고 밝혔어요. 아직까지는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화장품 기업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을 진출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기업이 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음극재 보겠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활 물질. 원래 음극재가 흑연으로 만듭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라든지 충전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활 물질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대주전자가 바로 LG화학의 선택을 받았죠, 이번에.
그리고 CNT 도전제, 양극재에서 나왔지만 음극재에서도 필요합니다. 부피 팽창 완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나노신소재, 동진 세미케미 관련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박이 있습니다. 동박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죠. 충전을 할 때, 자 그때 이동한 전자가 음극재 지지재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그 지지재가 바로 동박입니다. 그래서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트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등 다양한 기업이 만드는데 LG와 돈독한 기업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솔루스 첨단 소재 유럽 법인에다가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저온 성능 향상, 충전 시간 단축,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점을 주는 그런 소재인데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LG와 또 돈독한 기업이 처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폐배터리 관련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다양한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에 보시면 재활용과 재사용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쪽을 좀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폐배터리, 폐양극재 재활용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LG 화학과 IMM이 결성한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사실상 애매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사실 삼성과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이 기업이 최근에 폐배터리 재활용에 300억을 투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양극 소재 금속 추출 라인을 증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모 신소재가 LG그룹과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긴 대기업이죠. 영풍그룹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과 IMM이 결성한 펀드에서 다이렉트로 투자한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LG화학과 2차전지 소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한다 라고 발표가 됐죠. 근데 고려아연이 어차피 정광에서 아연, 납, 금, 은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기술, D-테크놀로지 등은 폐배터리 관련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건 좀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놨죠. 그 이유가 앞서서 유망 소재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자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일단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옅은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놨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LG화학과 IMM이 출자한 펀드, 자 여기에서 과연 LNF와 대주전자재료 다음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할지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주가를 조회해보시면 대부분 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추격 매수하시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같이 가겠다. 자 그렇게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기도 하고 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재가치를 찾아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심주 리스트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가 매력적으로 보는 가격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투자를 검토해 보면 좋겠죠. 자 아무튼 시장이 약간 좀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주도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